자, 이번 수업은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과 물질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으며, 순물질은 호동성물질과 화합물로, 혼합물은 균일혼합물과 불균일혼합물로 분류할 수 있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며, 순물질 중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은 호동성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은 화합물이라고 한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하며,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경우는 균일혼합물,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경우는 불균일혼합물이라고 한다. 호동성 물질의 예는 산소, 수소, 금, 철, 다이아몬드 등이 있으며, 화합물은 물, 영화나트륨,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설탕물, 소금물, 공기, 합금 등은 균일혼합물에 속하며, 흙탕물, 우유, 암석, 과일 주스 등은 불균일혼합물에 속한다. 다음과 같이 한 종류의 원자 모형으로만 나타내어지는 물질은 호동성 물질이고,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균일혼합물은 서로 다른 알갱이가 고르게 섞여 있는 모양으로, 불균일혼합물은 서로 다른 알갱이가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며, 색깔, 냄새, 맛,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물질의 특성에 해당한다. 물질의 특성들은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물질인 경우 양의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이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이며 물 100g과 물 200g의 끓는 점은 모두 100도씨이다. 따라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또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순물질은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섞여만 있기 때문이다.